이번에는 다시 발을 위에 앉아서 동작 가볼 거예요. 발바닥은 세 번째 칸까지 올라온 다음 엉덩이는 내 좌골뼈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수 있게 앉아주세요. 여기서 우리 발을 다시 한 칸 더 위로 올릴 거예요. 올리신 다음 발등을 걸어내서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발가락이 발을 첫 번째 칸을 놓치지 못하게 다소 강하게 당기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오른다리 먼저 빼내셔서 준비해볼게요.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아요. 왼손으로는 종아리 안쪽을 잡아주실 거고요. 다리 가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준비해볼게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위로 쭉 뻗어줄 거예요.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하실 것처럼 다시 마시고 접었다가 내쉬면서 위로 마시고 내 햄스트링이 허락하는 만큼만 당겨주세요. 두 번 더 위로 업. 마지막 업. 그대로 당겨오고 다리 바꿔서 반대쪽 가볼게요. 왼손으로 발목 잡고 오른손으로 종아리 안쪽 짚습니다.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다리 위로 쭉 당겨와요. 접어왔다가 둘 마시고 셋 두 번 더 하나 마지막 둘 그대로 접어서 다리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위로 뻗은 상태로 골반을 앞뒤로 한번 저어 보실 거예요. 먼저 오른다리 가지고 오셔서 다시 발목 잡고 왼손으로 종아리 잡아주세요. 왼발은 계속 걸고 있을 거고요. 다리 천장으로 쭉 뻗어내셔서 이번엔 마시는 호흡에 골반을 천천히 뒤로 굴리러 가요. 왼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질 거예요. 이때 뒤로 떨어지는 느낌 나지 않게 강하게 당기고 계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다시 마시면서 뒤로 기대려가요. 일어날 때는 허벅지 뒤쪽으로 바닥을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다시 상체 세웠다가 마시고 뒤로 눕고 셋 두 번 더 마셨다가 업 마지막 다섯 올라갈게요. 그대로 무릎 접어서 내려놓고요. 반대쪽 다시 가볼게요. 마시면서 천천히 기대세요.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으로 바닥 눌러서 한 번 더 마시고 둘 셋 넷 등쪽도 길게 늘어놨다가 업 마지막 다섯 그대로 무릎 접어서 내려놓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반을 뒤로 완전히 굴려서 반쯤 누웠다가 올라가는 동작까지 가볼 거예요. 오른다리 다시 꺼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발목 잡고 왼손으로 종아리 잡을게요. 다리 세 번 뻗어냅니다. 둘 셋 그대로 왼무릎을 편해서 골반 뒤로 누웠고요. 내 몸이 나무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하나씩 짚고 내려갈 거예요.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하나씩 짚고 올라가서 왼무릎 접고 업 이마랑 발등 가깝게 당겨와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하나하나 짚고 거의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이마 발등 가깝게 마지막 다시 올라가서 이마 발등 가깝게 당겨줍니다. 반대쪽 다리 가볼게요. 허리 다시 길게 세우셨다가 오른손으로 종아리 왼손으로 발목 잡아주시고요. 하나 허벅지 뒤쪽 세 번 펴내기 셋 발등이 빠지지 않게 걸어주면서 뒤로 기대실 거고요. 한 손 짚었다가 다시 업 이마 발등 가깝게 당겨오시고 한 번 더 둘 올라가셔서 터치 마지막
이마 발등 가깝게 당기고 무릎 접어서 허리 길게 세우고 내려놓습니다.